자, 계속해서 82쪽, 82쪽 23강입니다. 이제 1차 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이미 22강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중복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방어, 비특이적, 그러니까 1차 방어 그러면 비특이적 외에도 선천성 면역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름, 그리고 광범위하다. 이 말이 비특이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있죠. 비특이적이라는 말. 광범위하다. 광범위하다, 비특이적이다. 그러나 그 병원체 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인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자, 피부. 우리 방어벽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다. 그 다음에 점액. 그러니까 눈물, 땀, 그 침에는 라이소자임 들어있다.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염증 반응인데, 그래서 염증 반응은 대표적인 1차 방어 작용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미 왜 염증 반응이냐? 이런 반응이라는 과정에서 뭐 불화자 두 개 써도 되고 세 개 써도 되고, 불꽃 염자죠. 불꽃 염자. 이런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서 혈액이 많이 흐르면서 열이 발생, 뜨거워지죠. 그래서 불꽃 염자를 써서 염증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 부쩍,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그 밑에 그림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염증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바로 갈게요. 맨 왼쪽은 건강한 피부. 또 실은 우리 피부에 무해한, 해롭지 않은 세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세균들이 또 다른 유해한 세균들이 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건 건강한 피부를 보이고 있고. 자, 그런데 뭐 뾰족한 게 찔렸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어. 그럼 이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미 신호물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염증 반응을 매개해주는 신호물질인데, 그 신호물질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타민. 이렇게 해볼게요. 히스타민. 그런데 어떤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느냐?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 여기 넣을게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 뚱땡이 세포, 비만 세포, 마스트셀을 번역한 겁니다. 비만 세포가, 여기셔야 돼요.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타민이 염증을 매개해주는데 혈관이 확장하죠. 혈관이 확장한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물론 약간의 확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혈액이 있고요. 이제 세포들이 쭉 있겠죠. 여러분, 이 세포를 약간 수축시킵니다. 그럼 틈새가 더 생기죠. 그 틈새를 통해서 이제 백혈구 일종이 백혈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빠져나가는데, 그럼 이제 이 혈액 속에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혈소판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더 작은 적혈구, 혈소판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녀석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럼 백혈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죠.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그게 그거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면 거짓 위, 그래서 발족, 그래서 위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족 운동을 합니다. 이걸 아메바처럼 운동한다고 해서 아메바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아메바 운동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백혈구가 빠져나가는데, 백혈구가 위족 운동을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아메바 운동이라고 해요. 위족 운동, 아메바 운동을 해서 빠져나가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혈장 일부 성분들도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붙죠. 혈액이 새어 나가니까 부풀겠죠. 그래서 부종 붙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부분에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불꽃염자를 써서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 혈액의 백혈구가 빠져나가서 이제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세균을 잡아먹죠. 세균을 잡아먹을 때 이 그림이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백혈구입니다. 그럼 백혈구가 세균을 이렇게 해서 요 안으로 해서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고름이 생겨가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죠. 이제 이러한 작용, 소위 식균 작용이죠. 그래서 식균 작용은 염증 반응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식균 작용도 비특이적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방어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따로 언급 안 했습니다만, 위산, 염산, 위에서 염산 분비하죠. 그래서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이라서 위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방어 작용을 해줍니다. 음식물에 섞여 있는 세균들을 죽일 수 있죠. 물론 그 세균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적당히 있을 때는 염산이, 위산이 이제 방어 역할을 합니다. 세균을 죽이는 거죠. 왜냐면 세균도 물질 대사를 하려면 적절한 pH를 유지해야 되는데, 염산 pH가 낮아서 세균의 효소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83쪽의 문제. 다음은 염증 반응이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기역리은 등급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뭐 직접성 넣어볼게요. 우리 몸에서 조직이 손상되거나 감염이 일어나면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데, 상처 부위는 비만세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만세포가 염증 매개물질을 분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히스타민. 그래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여 주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이때 백혈구와 그럼 누가 빠져나가냐면, 자, 형질세포는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거고, 대식세포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대식세포가, 이제 기초반 수준에서는 대식세포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대식세포, 소위 영어로 마크로파지 번역한 거죠. 마크로 크다는 뜻이고, 파지식, 이런 뜻입니다. 이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을 하죠. 그래서 답은 히스타민 확장 대식세포.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